날씨가 좋으면 기분까지 좋아지지요. 좋은 날씨는 우울해진 기분까지 좋은 기분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세종 한국어 회화,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볼까요? 드라마에 나오는 어휘와 표현을 통해 한국어를 쉽게 배워보는 드라마로 보는 한국어. 오늘의 장면 함께 보시죠. 오빠, 날이 추워졌는데 웬 땀? 어디 안 좋아? 아니야. 나 괜찮아. 왜 안 좋아 보여?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확실하면 지금 당장 그 액세서리 가게 가서 확인을 해보시든가. 오늘 밤 늦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뭐 내일이라도 가보죠, 뭐. 이곳은 쌀쌀하네요. 내일은 날씨가 좀 좋아지려나? 한국의 가을 날처럼? 아마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고 바람도 많이 불 거예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오늘의 수업 주제는 날씨와 기후입니다. 날씨의 변화와 그 이유를 말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생활 속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확인해 보시죠. 다니엘 씨, 감기는 좀 어때요? 좋아졌어요? 네, 푹 쉬어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같이 농구하러 갈래요? 네? 지금 밖에 소나기가 와요. 정말요? 몰랐어요. 아침에 일기예보를 못 들었어요. 소나기니까 금방 그칠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농구해요. 저는 잠깐 기숙사에 다녀올게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농구공을 여기에 두고 가세요. 다니엘과 유진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날씨가 어땠죠? 맞아요. 소나기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농구를 할 수 없어요. 이 대화에서처럼 날씨를 이야기할 때 어떤 어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표현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날씨와 기후에 대한 어휘 몇 가지 살펴보시죠. 그림을 보고 그에 맞는 날씨를 따라 말해보세요. 날씨가 춥다. 날씨가 덥다. 구름이 끼다. 안개가 끼다. 먼지가 심하다. 소나기가 오다. 자외선이 강하다. 태풍이 오다. 지금까지 날씨와 관련된 어휘 살펴봤는데요. 다니엘과 유진의 대화문 보면서 자세한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진이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다니엘 씨, 감기는 좀 어때요? 좋아졌어요? 라고 질문하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두 사람의 말 속에 나오는 아지다, 어지다, 여지다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하면 상태가 바뀌거나 달라짐을 나타냅니다. 처음과 지금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 또는 지금과 미래의 상태가 바뀔 때 아지다, 어지다, 여지다를 사용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은 형용사와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형용사의 다 앞에 모음이 아나 오인 경우에는
작아지다, 좋아지다와 같이 아지다가 붙고 아나 오가 아닌 경우에는 길어지다, 맛있어지다처럼 어지다가 붙습니다. 또 여지다는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에 붙어 사용하는데요. 친해지다, 건강해지다처럼 보통 해지다로 쓰입니다. 그림을 보고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한국 날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즘 한국 날씨는 어때요? 네, 지난주에는 추웠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따뜻해졌어요. 다음 그림입니다. 집 안의 모습인데요. 청소했어요? 네, 방이 정말 깨끗해졌지요? 계속해서 유진과 다니엘의 대화 내용 보겠습니다. 감기가 많이 괜찮아졌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유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농구하러 갈래요? 그런데 다니엘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네? 지금 밖에 소나기가 와요. 유진이 소나기가 온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자 다니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나기니까 금방 그칠 거예요. 여기에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소나기니까의 니까인데요. 이 문법은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뒤에 오는 행동의 이유를 나타냅니다. 즉, 소나기니까 금방 그칠 거예요 라는 말은 이 비가 소나기라서 금방 그칠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때 소나기처럼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니까를 붙여 사용하고요.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니까를 붙여 사용합니다. 동사와 형용사에 사용할 때는 으니까 또는 니까의 형태로 사용해요. 먹다, 나 좋다처럼 받침으로 끝나면 으니까를 사용하고 마시다, 나쁘다처럼 리을 받침이나 받침이 없는 동사나 형용사에는 니까를 사용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제가 두 문장을 제시하면 니까 표현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아요. 다음 버스를 탑시다. 라는 두 개 문장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다음 버스를 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이 많으니까 다음 버스를 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연습해 볼까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등산을 갑시다. 두 개 문장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등산을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이죠. 따라서 두 개 문장 사이에 니까 표현을 사용해서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으니까 등산을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내일 만납시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면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비가 와요.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두 개 문장에 니까 표현을 넣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합니다. 마지막 볼게요. 아기가 자요. 조용히 하세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면 아기가 자니까 조용히 하세요가 됩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보겠습니다. 소나기니까 금방 그칠 거라는 다니엘의 말에 유진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같이 농구해요. 저는 잠깐 기숙사에 다녀올게요. 기숙사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떠나는 유진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꼭 가지고 가세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뒤에 오는 행동의 이유를 나타내는 으니까 또는 니까 표현법 꼭 기억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씨, 감기는 좀 어때요? 좋아졌어요? 네, 푹 쉬어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같이 농구하러 갈래요? 네? 지금 밖에 소나기가 와요. 정말요? 몰랐어요. 아침에 일기예보를 못 들었어요. 소나기니까 금방 그칠 거예요. 그러면 이따가 같이 농구해요. 저는 잠깐 기숙사에 다녀올게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농구공을 여기에 두고 가세요. 세종 한국어 회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어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으니까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빠, 날이 추워졌는데 웬 땀? 어디 안 좋아?" 아니야. 나 괜찮아. 왜 안 좋아 보여?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확실하면 지금 당장 그 액세서리 가게 가서 확인을 해보시든가. 오늘 밤 늦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뭐 내일이라도 가보죠, 뭐. 이곳은 쌀쌀하네요. 내일은 날씨가 좀 좋아지려나. 한국의 가을날처럼. 아마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고 바람도 많이 불 거예요.